이게 예술이네. 아, 이거 책자, 진짜 액자를 만들까? 두개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오늘 보여드릴 책은 여거입니다. 돈 너무 작은가요? 이건 사은품이고 실제로는 여거예요. 여기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입니다. 허용 출판에서 만든 책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냥 좋은 뜻이고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일단 주문을 해놓고요. 제작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받은 지는 좀 지났어요. 뭐 받자마자 바로 소개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일단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예쁘게 포장돼서 왔어요. 줄로 묶고 뒤에 판때기도 대고 그래서 왔는데 뜯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뜯고 뜯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오래됐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종이줄로, 이 한지줄이죠. 한지줄로 이렇게 예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릭 한 번이면 몇 시간 만에 물건이 오는 세상에서 긴 기다림 끝에 전해진 이 이야기가 소중한 영감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글잘 쓰지 않았어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효용 출판 드림. 이건 진짜 응원합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일단 종이를 이용해서 포장을 했고요. 박스에 붙인 테이블 제외하고는 다 재활용 소재를 이렇게 써서 예쁘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를, 아, 이거 예뻐서 어떻게 뜯을 수가 없네. 이건 종이로 되어 있는, 뭐라고 그러죠? 포장지긴 하는데, 이렇게 선물로 메모지도 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게한한권더 있네요, 여기. 그리고 짜잔. 야, 너는 재활용하기 너무 아깝지만 재활용을 하죠. 자, 이렇게 왔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보여도 못 읽겠어요. 영어가 더 편하네. 아, 이런 페인팅 뭐야? 영어도 어려운데? 일단 내용은 그겁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에 정조대왕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그림이라든지 기록이나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고 음악이나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대왕님이시죠. 대왕님. 그분께서 수원성을 축조하고 거기에 행차하던 행차도를 기록한 의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의궤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을 보고 난 책입니다. 뭐 복원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막뭐 이걸 뭐 붙이고 뭐 새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디지타이즈화 시켜서 현대적인 색감과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 디테일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복원한 책인데요. 한번 일단 뜯어보죠. 오. 이야, 포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직포의 양 날개를 잡고 들어올리면 반차도를 편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고급진데? 짜잔. 오! 이렇게 꺼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정조 화성행차 그 8일 도서가 있습니다. 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들어올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여기 안에도 책이 한권 있어요. 요렇게. 요 책의 내용은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한영우 작가님께서 쓰신 왕조의 르네상스 해서, 오, 이 행차도에 대한 설명 글인 것 같아요. 각사, 와, 사진도판이나 이런 것도 많고, 이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오, 종이 질이, 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야, 이렇게 인쇄가 잘 되면서 얇고 뒷면이 베어나오지 않는 이런 종이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드문데 갈수록 책을 안 보니까 책에도 공을 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오, 바람직해요, 바람직해.
초기에 책이 만들어졌을 때보다도 더 공을 들여서 만든 최첨단의 기술로. 아, 이거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내용이 정말 자세하고 디테일 있게 한자가 많긴 하네요. 요건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중요하긴 하죠. 근데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예쁘지 않아요? 제본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펴지는 책이에요. 와, 그리고 그 반차도가 단면이네요. 양면이 아니라 단면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지은 분은 한영우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효용출판사에서 만들었고, 너무 고급진데요. 한글과 영문이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는 머릿말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디테일은, 우와, 이건 뭐, 여기 밑에 캡션도 영문이 같이 병행되어 있네요. 우와, 이거 너무 고급진데? 어떻게, 오, 이거 지금도 살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거 몇 권 더 사고 싶은 그런 책이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거는, 우와, 뭐 말이 필요 없네요. 행차도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여기다 담았나 봐요. 긴 거를 편집을 해서 나눠서 종이를 이어 붙여서. 저는 015번이네요 우와, 한정판으로 만든 건데 이쪽부터 봐야 되는군요. 여기 작은 게, 요게 요 같은 건데 하나 추가로 기다려 주어서 고맙다고 요게 추가로 온 거고요. 안에 요게 한 권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 박스가 열었습니다. 나와라. 요만해요. 미니 버전입니다. 요 책을 미니로 축소해 가지고 요렇게 양면으로 보이시나요? 뒤쪽도 있고, 이야, 이쪽도 있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빼먹었어요 제가. 요것도 요건 종이가 조금 다르네요. 약간 진짜 한지 같은 그런 느낌의 종인데, 요것도 옵셋 인쇄했어요. 아, 참 대단히 정성 들여 만들었네요. 색깔도 예쁘고요, 인쇄물도 좋고, 작습니다. 아,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어떻게 뭐 보여주기도 그렇고, 액자를 하나 만들까요? 위아래로. 와, 너무 멋있네요.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합쳐서 액자를 만들어도 되겠네. 앞면, 뒷면, 그렇게 액자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번 액자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해봐야겠어요. 제가 너무 감탄만 했나요? 이 의궤에 대해서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지만, 제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친구가 이 한국화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데다가 사진도 그거와 관련돼 있는 사진들을 되게 많이 찍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의 표현을 들으면 의궤에 있는 사람들의 크기가 실제로 그림 사이즈로 봤을 때 요만해요. 사람이 되게 작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이나 얼굴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잘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의궤라고 하나요? 그림이 그려있는 그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테일이나 이게 어마어마하답니다. 뭐 정조 때, 영조 때 아마 우리 조선시대 화가를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뭐 어떤 뭐 특별하게 뭘 요구하거나 뭘 그려라, 뭘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 재능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왕조가.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화가들이 등장을 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아주 화려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근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작은 사람들의 얼굴 디테일까지 표현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또 그림을 그릴 때 붓으로 그렸잖아요. 아주 가는 붓으로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서양화나 이런 것처럼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위에 덧칠을 하고 또 그림이 또 마음에 안 들면 그 위에 또 색을 더 얹어서 덧칠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화선지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한 획이라도 잘못되거나 이러면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깔끔하게 한 획 한 획을 그려서 이렇게 작품을 완성한다는 건 정말로 고된 일이었을 거고 대단한 화가가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들은 정말로 훌륭하고 귀중한 자료인 것 같아요. 그게 아직 우리나라 소유가 되지 않았다는 게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재현해서 디지털로라도 재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장해 볼 수 있다는 건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쇄 상태는 지금 언뜻 보기에도 너무 좋고요.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제가 혹시 몰라서 돋보기를 갖고 왔는데 잠깐만 돋보기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요. 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겠는데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얼굴, 그 다음에 이 망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망점이 바로 옵셋 인쇄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훌륭하게 인쇄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 방한 패턴, 방한 패턴이 그냥 나와서 좀 거슬리지 않냐 하지만 이게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색깔 재현성이나 여러 가지 인쇄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색깔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그림에서는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디테일까지도 잘 살리게 그렇게 됐어요. 요 사람 얼굴 보세요. 요 사람과 아, 아이고. 표정이 다 다르죠. 매부리 코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둥근 코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아이고 이 사람 뒤 보고 있네. 그리고 이 사람은 얼굴이 좀 얼굴이 없네. 저쪽을 보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말 그리고 요 사람 요렇게 사람 얼굴 표정들도 다 다르고요. 요렇게 다양한 포즈와 의복과 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의복에 색칠해놓은 거 봐요. 와, 색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입혔지 옛날에. 이걸 이제 인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망점들이 보이는데 이 정도는 뭐 애교지 뭐 애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살짝 블랙 옆으로 노란색이 튀어나오는 건 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옵셋 인쇄는 4개의 판으로 나눠서 프린트 하잖아요. 이걸 정밀하게 맞춘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잉크 속성에 따라서 번짐이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삐져나올 수 있는데 블랙을 표현할 때는 그래서 블랙 잉크만 딱 쓰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블랙 잉크만 하면은 짙은 블랙이 안 됩니다. 색깔이 좀 섞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라인을 근데 살짝 노란색 이런 띠들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서 좀 거슬리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와, 어쨌거나 훌륭하네요. 저도 이런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예술품을 좋아해서 원작이나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원작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술품을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책, 잘 프린트된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큰 복이 아닐까, 소소한 즐거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돈이 많아지고 뭐 제가 직접 그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남의 작품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작품들을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소유보다는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술 작품들은 미술관에 있고 개인은 이런 책이나 혹은 좋은 프린트물로 소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예전에는 독일이나 스위스가 인쇄를 훨씬 더 잘했어요. 거기는 뭐 본토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술 집약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하이 퀄러티의 프린트를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많이 인쇄를 했고요. 지금도 물론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가격이 비싸서 책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저렴하게 하이 퀄러티의 인쇄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면
이탈리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다음 인쇄의 본고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사진집이나 이런 거 좋은 거 구입하시다 보면 뒤에 프린트된 지역명이 이탈리아나 혹은 우리나라로 되어 있는 책들을 종종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신경 써서 잘 만든 책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 출판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특별하게 좀 신경 써서 프린트하는 책들은 대부분 메이드 인 프린트 인 코리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쇄를 잘한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좋은 책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